삼성전자가 고창군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주성합니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오늘 삼성전자와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첨단 물류센터를 짓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설계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준공과 함께 5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삼성이 전북에 대규모 사업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